번째 시간입니다. 이 시간에는 베이스 러닝, 해머링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마디에 보면은 B점 소문자 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베이스 러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. 베이스 러닝은 이 저음구의 베이스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다음 코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G에서 이제 C로 넘어가고 있고 베이스 러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베이스 러닝이 솔라시라는 세 개의 음을 넣게 됩니다. 솔라시. 그 다음에 C는 개명이 도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C가 들어갈 때 도를 쿵 치고 들어가면 베이스가 아주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면서 듣기가 좋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아르페지오를 쳤을 때는 8개를 쳐야 됩니다. 6, 3, 2, 3, 1, 3, 2, 3. 이게 총 8개지요. 그러면 솔라시라는 개명이 아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라시를 3개를 빼버리면 5개만 쳐야 되죠. 오른손이 5개를 친다는 거죠. 6, 3, 2, 3. 1번 줄까지만 땅 쳐야 됩니다. 6, 3, 2, 3, 1. 그게 5개죠. 6, 3, 2, 3, 1까지만 쳐야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3개를 이제 솔라시를 쳐야 되는 거죠. 맨 위에 줄을 쳤을 때 이게 이제 솔이 되죠. 맨 위에 줄, 6번 줄이 솔. 손을 떼면서 5번 줄을 치면 라. 2번 손가락이 5번 줄의 2 포지션을 누르고 치면 시.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시 보면 6, 3, 2, 3, 1. 맨 위에 줄 그대로 치고 솔. 손을 떼면서 라를 치고 2번 손가락이 5번 줄 2 포지션 시를 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C로 들어가야죠. 연결이 돼야 됩니다. 그럼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죠.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. 자, 이제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D7 되어 있고 H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해머링을 의미하지요. D7을 잡아놓고 해머링, 즉 망치질 같이 특별한 음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. D7에서 치는 방식은 4, 3, 2, 3, 1, 3, 2, 3이죠. 이때 맨 밑에 줄, 1번 줄을 칠 때 왼손에 이 3번 손가락을 떼버립니다. 지금 1번 줄을 쳐야 되는데 손을 떼고 1번 줄을 땅 치는 거죠. 뗐습니다. 떼고 이제 그냥 미를 친 거죠. 짚었으면 8샵인데 뗐을 때 미를 친 겁니다. 이때 치자마자 그 다음 동작으로 이 손가락을 때려주는 거죠. 1번 줄을 치자마자 때려줍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은 4, 3, 2, 3, 1. 1. 1번 줄 치자마자 1.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러면 4, 3, 2, 3, 1 쳤으면 그 다음에 또 3, 2, 3을 쳐야 됩니다.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바로 3, 2, 3을 나머지 부분을 다 쳐야 되는 거죠. 4, 3, 2, 3, 1, 3, 2, 3, 4, 3, 2, 3, 1, 3, 2, 3. 오른손은 그대로 치고 갔습니다. 그러면서 1번 줄 칠 때 떼고 있다가 때려주는 동작이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 해머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두 가지를 연습해서 이 노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.